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버터가 아니라 크림까지 만들었죠? 크림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1티어 과학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과학팩. 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이스크림 설탕, 크림,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도 설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탕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련기든가 아 제련기 맞죠? 제련기를 놓고 놓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설탕 2초마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1초마다 하나고 연계 1대2가 돼요. 1대2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 완성이 된 거고요. 설탕을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다가 병합기를 놓고 넣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설탕이 양쪽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창고로 보관이 되고 여기서 이제 분배기 아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설탕이랑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작기 2에서 가능하죠. 크림, 우유, 설탕. 우유는 밑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여기서 제작기 2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배기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이스크림 하게 한 다음에 이걸 없애요. 이쪽을 없애고 여기선 연결이 안 되는구나. 여기다가 추출기를 하나 놓고 추출기 놓고 올라오려나?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렇게 우유가 올라오면은 되죠? 전기 되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죠? 오. 오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잠깐만 아이스크림 도와주시고 이쪽으로 아이스크림 블럭이 몇 개나 있지 내가 지금 초콜릿 벽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공간을 놓고 너무 잘 되죠? 이제 반대편에다가 쿠키를 이제 만들면은 됩니다.
쿠키. 자, 이제 쿠키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여기다가 이제 쿠키를 만드시면 되고, 쿠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먼저 농장 놓고 밀, 쿡, 그 다음에 여기서 버터. 버터는 우유로 만들죠. 이게 우유 가지고 오면 돼요. 버터, 설탕 왼쪽에 있고, 여기서 밀가루, 옆에서 우유. 우유는 저쪽에서 가지고 오면 또 되고. 여기서 우선 농장을 하나 만들어요. 농장. 농장을 여기다가 딱 하나 만들고, 여기서 밀 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없죠? 놓아주시면은, 전기 됐네? 전기 있잖아. 아, 여기서부터 연결되니까 연결된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밀 나오고 있죠? 밀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1, 2초, 1대 1이죠? 딱 떨어지네요. 크래프트 1. 크래프트 1으로 딱 떨어져요. 1대 1이 됩니다. 여기서 놓고 밀가루 보면은 두 개 들어가잖아요. 초당 하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 여기는 2초당 하나네. 뭐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놓고 넣어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됐고, 밀가루는 됐고, 밀가루 됐고, 그 다음에 쿠키 생성기. 아, 쿠키 생성기가 있고 쿠키가 있으면 도대체 뭐야 이게? 어쨌든 버터가 필요해요. 버터를 만들려면은 우유가 필요하고, 우유는 저쪽에서 가지고 오면은 되고, 그리고 버터를 만들... 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짜증나네. 재련소에서 만들고, 재련소를 여기다가 하나 좀 간격을 넓게 넓게 잡을까요? 잡고 없애고 이쪽에다가 버터 하나 팍 만들어 주시고, 전기는 연결됐죠?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우유가 오면은 되는데, 우유가 아마 지금 저쪽 슝 여기가 남을 거예요. 2초당 하나 들어가요. 여기 남아요. 우유가 하나 남습니다. 여기치 우유를 슝 여기치 우유를 하나 하고, 여기서 분배기 놓아주시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들어가려나? 오, 들어간다. 여기서 너무 가파릅니다. 여기서는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각도를 원만하게 해서 여기서 탕 우유 오니? 우유야 오고 있죠? 됐습니다. 저게 1대1. 버터도, 버터가 1대1인가? 버터 1대1이죠? 2초당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됐고, 딴따란. 그럼 이쪽에 이제 버터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설탕, 밀가루,
버터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T3겠죠 또? 제작기 T2 T2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쿠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버터 세 번째 탁 놓아주시면은 짠짜잔 밀가루를 좀 저장을 해볼까? 그래 저장을 하자 저장하자 이왕이면은 저장해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고 저장한다 해서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저장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버터 저장 쿠키 저장 나 버터 들어가 버터 나 여기 밀가루 딱딱 들어가 주시고요 너 해제 오케이 우유가 여긴가? 우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쿠키 완성이고요 전기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오케이 쿠키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아, 나 이런 젠장 놓을 수 있을까? 여기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T1을 향한 16,000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거 1600 16,000이 아니라 1600 전기 생산기가 여기 있었구나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풍력 터빈 발전기도 쿠키 생성기 이것도 쿠키로 만약에 넣어서 해야 되는 거라면은 안 하니만 못하죠 야 딱 보니까 쿠키 넣어라 이거네 8초당 1 하나당 8초당 1 하나 정도는 넣어도 되려나? 여기서 만들어진 속도가 4초당 하나인데 4초당 두 개구나 괜찮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속도가 버터가 느리죠? 버터가 느려요 버터 때문에 이거라도 설탕은 됐고 밀가루 농장 하나 이거 100% 효율 죄송합니다. 어우. 순간 목이 메였어요. 어우. 재료가 왜 없냐? 벽돌. 오케이. 우유도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고. 아니잖아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밀 속도가 아마 느려서 이게 그쵸? 놓고 정확히 하나 놓고 이게 너무 가까워. 아. 너무 가까워.
그럼 좀 뒤쪽으로 빼야 되겠네요. 농장을 좀 뒤쪽으로 빼고 병합기도 제대로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 쿠키를 진짜 100% 효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놓고 여기다 두 개 누르면 되겠구나. 굳이 이거 필요 없었네. 에이. 에이. 필요 없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유. 우유가 2초당 하나. 2초당 하나. 우유가 2초당 버터가 2초당 하나. 하나 더 있어야 돼. 버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버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돌려서 다행히 놓을 수 있죠? 전기. 오, 전기, 야. 여기다 쿠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쿠키 발전기를 여기다 분배기를 하나 놓고 우선 쿠키는 조금씩 나오니까요. T1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쿠키 생성기 하나 딱 놓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전기 허브 이쪽으로 오고 됐죠? 그러면은 5600에 4000 우선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병합기 하나 놓고 벨트 이쪽으로 들어가고 버터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이쪽으로 야, 아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됐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여기도 가파르다가 하면 안 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우유. 이쪽으로 우유. 슝, 아우야. 스페이스바 누르면 된다며. 여기다가 하나 더 놔요, 발전기를. 여기다가 추출기를 하나 더 놓고 완전히 하나로 그냥 따로 가게 합니다. 완전히 하나로 그냥 1대1로 도와주시고 여기서 나눠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하나씩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지네? 그럼 됐다. 우유 오고 하나씩 어차피 초당 하나니까요. 여기서도 우유가 지금 초당 하나가 나오죠. 우유 초당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초당 하나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자 저는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쿠키가 100% 효율로 나옵니다. 밀 잘 들어가고 있고 버터 잘 들어가고 있고 오케이 100% 효율로 들어가고 있고 설탕도 어차피 남아 돌죠? 남아 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 효율로 나와요. 아닌가? 밀가루가 부족하구나. 4초당 4개 초당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2초당 하나죠?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많이 나와요. 근데 쿠키가 쌓일까? 100개 다 들어갔죠? 네, 쿠키가 쌓이긴 쌓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100%를 돌리려면은 100%를 돌리려면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거 밀가루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 세팅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메꿔버리고요. 여기다가 멀리서 가지고 오든 해가지고 여기 밀가루 세트를 하나 더 놔야 돼요. 이 병합기를 이걸 지금 뒤로 좀 더 빼고 여기 뒤로 좀 더 빼고 여기다가 병합기 놓고 초축에 세가지고 넣어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만들어서 하나 더 놔야 돼요. 지금 이걸로는 부족하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우선 이걸 해야 되죠. 이거 이것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이거 그냥 만드는구나. 강화 초콜릿 플레이트. 강화 초콜릿 플레이트가 필요하네요. 그래야 저걸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있네요. 눌러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눌러서 비켜 뿅 슈아. 오, 여기 아마 재료 강화 플레이트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슝. T1 디저트 T1. 오. 오. 여기죠? 이건가? 여기 있다. 강화 초콜릿 플레이트. 이들은 다 버리고 그다음에 다 가져가는 게 좋죠? 설탕 와이어는 여유분 있고 플레이트도 여유분 있고 벽돌이 없네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벽돌 만들고 야, 못 올라가잖아. 아, 나는 젠장. 가서 점프 타고 가야지. 점프 패드를 타고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하고 쭉 눌러서 업그레이드 띵 하면은 이제 디저트 패키지 1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업그레이드 한 건 업그레이드 한 거고 생산을 하는 거는 생산 한 거고 생산해야 돼요. 이제 크래프터 1으로 제작기 1으로 가능하니까요. 웃기다. 제작기 1은 크래프터라고 하고 2는 제작기라고 하고 그쵸? 여기는 T1, 여기는 제작기 T2. 왜 그러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거 딱 하나 놓아주시고 가고 여기다가 디저트 놓아주시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세요. 쿠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디저트 패키지 T1 완성이 됐고요. 한번 볼까요? 초콜릿 파우더 디저트 패키지 T1 50개, 디저트 패키지 T1 25개, 디저트 패키지 T1 25개. 강화 초콜릿 플레이트가 다 사라졌어?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다. 풍력 타빔 발전기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디저트 패키지 T1 저거를 좀 생산한 다음에 기술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좀 더 생산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